그리고 경주 최 씨의 시조는 소벌돌이의 24세 손인 최치원입니다.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가 되던 해 빈공과에 합격합니다. 서기 875년 당나라 말기. 산둥성에서 소금을 밀매하던 황소가 난을 일으킨다. 반란군의 세력은 점점 커져 낙양에 이어 장안까지 점령당하게 되고 황제는 쓰촨으로 달아난다. 햇빛이 활짝 비치니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대로 두겠으며 하늘의 그물이 높이 벌어져 있으니 반드시 흉한 족속들은 제거되고 마는 법이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죄를 용서해 주려 해도 착한 일을 조금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남몰래 너를 베어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토황소 경문의 일부 내용인데요. 당나라 말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쓴 경문이죠. 이 글을 읽고 황소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명문장인데요. 당시 신라인으로 당나라의 벼슬을 하고 있던 최치원이 쓴 글입니다. 절세의 명문으로 당천하의 이름을 떨친 최치원.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경상북도 의성의 천년고찰 고은사. 고은 최치원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원래는 높은 고를 쓰는 고은사였으나 최치원이 여지, 여사 두 대사와 함께 가운루와 우하루를 증건하면서 최치원의 호를 딴 고은사라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고은사의 입구에 최치원 문학관이 들어서 있다. 최치원과 인연이 있는 이곳에 그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9년에 개관한 것이다. 29세에 귀국한 최치원은 한림학사, 수병부 실랑이 된다. 처음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경륜을 펴보려 했으나 육두품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함을 한탄하며 스스로 외직으로 나아가 여러 고을에 태수를 지낸다. 이후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신라의 고군이 점점 더 기울어지자 진성여왕에게 심우 10여조를 올려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으려 했지만 진골 귀족에게 막혀 그의 개혁안은 실현될 수 없었다. 이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40여 세에 관직을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한가로이 지내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문인을 기르며 여생을 마친다. 당에서 문명으로 이름을 떨친 신라 최고의 엘리트 최치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기울어가는 신라에서 그가 날개를 펼 곳은 없었습니다. 그의 호처럼 외로운 구름이 되어 은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높은 학식과 뛰어난 문장은 후대에도 높이 평가되어 성균관을 비롯한 234개의 향교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발자취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APEC 정상들이 함께한 누리마루가 있는 동백섬. 이 동백섬의 정상에 최치원 동상이 있다.
1200여 년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이곳의 아름다운 절경에 심취해 있는 듯하다. 더 이상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신라 최고의 지성은 자연을 벗삼아 떠도는 구름이 되어 이곳에 이르렀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절경에 감탄해 그는 동백섬 남쪽 암석에 자신의 호를 따 해운대라고 새겨놓는다. 이런 연유로 지금의 해운대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이 동상 앞에서는 매년 최치원을 추모하는 달의 제가 열린다. 경상남도 함양읍에는 서쪽을 흐르고 있는 위천이 있다. 이 위천가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이 있는데 이 숲은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 조성한 숲이다. 원래 위천수는 함양읍 중앙을 흘렀는데 홍수가 날 때마다 하천이 넘쳐 피해가 컸다고 한다. 최치원은 물길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위천변에 뚝을 쌓았으며 그 뚝을 따라 나무를 심어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최치원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웨이양구에 지난 2007년 최치원 기념관이 개관되었다. 중국에서 외국인 기념관으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곳은 최치원이 회남 절도사 고변의 종사관으로 약 5년간 근무한 곳으로 이때 토왕 소경문을 쓰게 된 것이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그곳에서 관직에 오른 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학자라고 해서 유학만 고집한 것은 아닌데요. 최치원의 글과 행적을 보면 불교와 도교뿐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신교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쓴 난낭비 서문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라에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삼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호하는 것이다. 들어와서 가정에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의 뜻과 같은 것이요.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함은 주주사의 종지와 같은 것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권태자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 이 글은 신라 화랑 난랑을 추모하기 위해 쓴 비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것은 유불선 삼교의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묘한 도, 풍류는 유불선 이전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삼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 화랑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나라의 현묘한 도를 수양하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부터 9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이 그의 손길을 거쳐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 헌웅 대성존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전고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 조선 중기 일십당 이맥이 편찬한 태백일사의 한 구절이다. 태백일사는 우리의 국토맥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천부경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은 황국 때부터 입으로 전해지다가 배달국 시대에 환웅의 명을 받은 신지 혁덕에 의해 녹도문으로 기록된다. 후에 고비의 전문으로 새겼는데 최치원이 이것을 보고 한문으로 해석하여 후세에 전하게 된 것이다. 최치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천부경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유학자이면서도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원형문화까지 깊이 체득했기 때문에 천부경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